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하나생명 2021 WK리그 2라운드 창녕 WFC와 인천현대제철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오늘은 1인 중계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상호 감독이 이끄는 홈팀 창녕 WFC입니다. 최혜슬 골키퍼, 김진희, 김빛나, 윤선영, 정혜지, 심호조아야, 박찬희, 위재은, 김지은, 기류, 나나세, 최진아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이어서 인천현대제철의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은숙 감독 대행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민정 골키퍼, 김도현, 정유진, 임선주, 이영주, 장슬기, 이세은, 손하연, 최유정, 최유리, 강채림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무엇보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한 명 제쳐내고 다시 한번 안쪽으로 그대로 슈팅! 아, 살짝 띄웠는데요. 그대로 이영주의 슈팅! 아, 막혔습니다. 이영주의 왼발 슈팅! 아, 두 명의 선수가 겹쳤는데요. 최유정 원거리 슈팅 스타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인천현대제철. 올라갑니다. 헤더! 자, 일단은 그대로 나갑니다. 밀어내고 있는 창녕 WFC. 그대로 때립니다. 강채림의 슈팅. 결국엔 강채림 선수까지 마무리가 됐고, 정유진이 문전으로 깊게 띄워줍니다. 손하연 쪽입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선취골 손하연입니다. 스코어 1대0. 자, 지금 정유진 선수가 한 번에 연결을 내줬고 손하연 선수가 머리로 돌려놨거든요. 선취골을 기록하고 있는 손하연 선수입니다. 장슬기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이세은에게 가운데로 연결 됐습니다. 최유정입니다. 최유정! 자, 최유정 선수가 왼발 각도를 만들고 슈팅까지 날려봤는데 약간 빗맞았습니다. 이영주가 강채림 치고 들어갑니다. 강채림 두 명 사이 빠져나오면서 스피드 경쟁 왼발! 하하! 살짝 벗어났습니다. 강채림! 자, 다시 한번 김민나 가운데로 최진아가 먼 거리 슈팅 가져갑니다. 수비 받고 굴절되면서 김민정 골키퍼가 연결을 받았습니다. 멀리 차줍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하나생명 2021 WK리그 2라운드 인천현대제철의 손하연 선수가 전반전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시작을 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창녕 WFC, 오른쪽이 인천현대제철이 위치했습니다. 다리 사이로 빼냈습니다. 최유정 2대1 패스, 최유정입니다. 최유정 아크 정면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두 번째 득점이 터집니다. 스코어 2대0. 득점자는 최유정입니다. 자, 최유정 선수가 후반전 46분 시작하자마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공격 숫자 5명이고요.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슈팅! 자, 최유리 다시 한번 혼자 상황인데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최유정입니다. 최유정 왼발 잡고 안쪽으로 배달 그대로 흘려줍니다. 장슬기 왼발 슈팅! 박찬희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박찬희 선수의 헤더가 있었습니다.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고 최유정이 먼 거리에서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멀티골 최유정. 스코어 3대0. 자, 최유정 선수가 정말 먼 위치였는데 정확하고 임팩트 있는 이세은 찍어 차주는데요. 문전 쪽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장슬기의 득점. 자, 장슬기 선수까지 득점이 나오면서 스코어 4대0까지 벌어집니다. 박찬희, 최유정 스텝 오버 이후에 뚫어놨습니다. 왼쪽 낮게 깔아줍니다. 아, 살짝 벗어납니다. 다시 한번 위재은 그대로 슈팅! 막힙니다. 오랜만에 슈팅을 가져갔던 창녕 WFC. 두 명 사이 이세은 크로스 올려줍니다. 뒤쪽입니다.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또 한 번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유정!
결국에는 해트트릭을 완성하고 있는 최우정입니다. 이어갑니다. 낮은 크로스 가운데로 연결 원터치로 돌려줍니다. 그대로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정해지. 빌드업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앞쪽으로 패스 좋은 터치 이후 그대로 자 박스 안쪽 슈팅! 막아냅니다. 임선조의 수비. 자, 또 무실점 경기를 펼쳐가면서 12득점 0실점이라는 시즌 초반 페이스를 보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양팀의 2라운드가 종료가 됐습니다. 창경 WFC는 다음 경기에서 세종 스포츠 토토를 만나게 되겠고요. 인천현대제철은 다음 경기에서 수원도시공사를 만나게 되겠습니다.